현재 학생의 선생님 폭행 사건,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등 여러 사건이 터지면서 교권 추락이 어디서 나왔느냐에 대한 토론이 뜨겁습니다. 제일 먼저 지목된 사람은 오은영 박사인데요. 오은영 박사는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알려주며 대한민국의 스타로 떠오른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이젠 그 정도가 지나쳐졌다는 비판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게 체벌금지를 강조해온 오은영 박사의 교육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은영 박사는 전교조가 만든 학생 인권조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체벌과 사랑의 매를 없애고 오직 사랑만으로 애들을 키우자 이겁니다. 이 전교조가 만든 학생 인권조례가 사실상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건데요. 애들이 체벌도 없이 오냐오냐 키우니 선생을 친구보다도 아래로 보고 잘못해도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은영은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없어야 한다 주장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학생들이 선생님을 패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떠한 체벌도 사랑의 매도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서울대 의학 박사는 오은영을 정면으로 저격하면서 오은영의 방송은 잘못됐다. 마치 아무리 심각해 보이는 아이들도 몇 차례의 상담, 한두 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민다. 노력해도 바꾸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